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글쓰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쉽게 쉽게 잘 쓰시는 분도 많으시죠? 또 어떤 분들은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동화를 연재하고 또 의뢰를 받아서 글을 쓸 때는 굉장히 무겁고 또,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그냥 제목에 이끌려서 주문한 책입니다. 바쁘게, 때로 무의미한 분주함 속에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 무렵 다시 글적여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그 시작이란 걸 하게 한 것이 이 책을 주문한 거였네요.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재미도 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재능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고민하면서 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그저 글짝이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고, 또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 일부분이어서 그렇게 글 쓰는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루 10분이라도 무엇이든 기록해 보리라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 책의 제목처럼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글을 쓰는 전문 글쟁이도 아니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그냥 글적여보고 또 마음대로 어질러 놓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 또 이런 곳은 저만의 놀이터니까 그냥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내 느낌을 진솔하게 담아놓고 가끔 꺼내보기도 하고 유치님들과 소박한 나눔을 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 어딘가에는 내가 만족할 만한 글을 남기고 싶고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글적임이고 싶은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책을 보고 참고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것인가 봅니다.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또 행복이 거기 있다. 한점 의심도 없이. 고전에 기대는 시간. 분노사회. 청춘인문학 등 에세이스트와 문화평론가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해온 정지우 작가님의 첫 번째 글쓰기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정지우 작가님이 20여 년 동안 작가로 활동하며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오롯이 담아낸 글쓰기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이 책은 어느 한 작가의 성장의 기록이자 글쟁이로서의 정지우의 모든 것을 담은 자서전이라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숨쉬듯 글을 쓰고 글쓰기가 곧 삶이 된 작가 정지우가 펼쳐놓은 내밀한 생각들은 글을 쓰고자 하고 또 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한 안내자이자 섬세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응시하고 그 응시의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쓴다. 관념으로 도피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상 곁에 살아있기 위하여. 나는 글을 쓰면서 울면 안 된다고 믿는다. 울고 있는 나, 슬퍼하는 나, 아파하는 나를 노려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내가 어디에서 우는지 바라보고 내가 왜 슬퍼하는지를 또박또박 적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글한 편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자리에 엎드려 엉엉 울어도 좋다.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상처가 사실은 인정해도 되는 것이었음을 검은 잉크로 새기며 알게 된다. 글적임을 통해 깊이 가라앉아 있던 내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던 상처라 부르는 그 흔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글을 쓸까요? 글을 쓰면서 나를 보게 되고 나를 위로해주게 되고 나를 드러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씻겨지지 않은 상처들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전달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글적임이 즐거워졌습니다. 심각하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글자게 보려고 합니다. 글쓰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어떤 것이든 기록하는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글자김을 통해 깊은 내면의 나를 보고 또 내 삶이 더 풍요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쓰기를 통해 모두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